네, 여러분 혹시 스잔이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네, 1980년대 아이돌 스타였던 가수 김승진 씨가 1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워낙에 오랜만에의 등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안채린 기자가 글을 만났습니다. 짠,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안녕하세요, 김승진입니다. 1985년 스찬이라는 노래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가수 김승진이 1997년 6집 앨범을 낸 이래 만 8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단어가 없네요. 행복한데. 오늘은 김승진이 새 음반을 낸 후 처음 무대에 오르는 날인데요. 무대 근처에서 옷가게를 열고 있는 옛 동료 김원선을 찾았습니다. 얼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나왔거든? 감사합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친하셨어요? 아니, 방송을 제일 많이 김원선 씨랑 제일 많이 했어요. 8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던 남녀 톱스타 김승진과 김원선. 한 사람 할게. 네, 왜냐면 방송을 제일 많이 했어요, 김한선 씨랑. 지금 그때는 뭐 춤을 잘 췄고, 그때 저랑 또 키가 또 맞았고, 저도 그때 춤을 많이 췄거든요. 스타트. 네, 15년 만에 다시 가요계로 컴백한 김승진 씨를 제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컴백 끝에 컴백 무대를 갖는 김승진에게 랩과 안무를 맡은 청담동 호루라기 이진성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아니, 좀 바지만 입어. 거기? 어, 거기? 어, 거기? 처음 무대 너무 막 쓸라는데. 너무 이렇게 답답할까? 답답할까? 아니, 근데 남방 입어야 돼. 이게 입어야 이쁘지. 어? 남방 입고. 아, 이거 카메라 잡히려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아우, 약해 오니 안 떨어져. 저는 좀 무겁게 다녀서 좋겠는데, 남들이 다 까만색이었으니까. 저는 형이랑, 그러니까 형 노래 뭐 음반이 나오기, 뭐 이제 나오는 시기에 형 곡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되게 잘 알고 그랬는데, 그 노래를 또 들어봤어요. 예전에 알고 있던 노래잖아요. 스잔, 유리창에 그린 안녕. 근데 그 노래를 조금 젊은 층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뭐 랩을 좀 넣고 조금 이렇게 신나는 곡으로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좀 해보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쓰기 시작을 했는데 딱 들어보시고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1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김승진 씨의 초특급 스페셜 컴백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씨 기분. 네? 기분. 네, 그동안 계속 음악을 준비하는데 좀 많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그 준비하는데 계속 실패했고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음반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번 음반이 7집 앨범이죠. 예. 무사의 마음이고요. 사랑을 좀 강렬하게 무사의 마음으로 표현을 했고요. 아마 이렇게 뭐 락을 기반으로 해서 좀 미디움, 템포는 미디움이고요. 좀 여러 장르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셔야 아마 뭐 장르를 아실 거예요. 예. 극장 가서 봤어요, 저도요. 예. 유승범 씨가 부르신. 아, 거기서 제가 웃었어요. 기타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요번 그 무사지심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스잔도 그 팬 서비스 차원에서 스잔도 뮤비를 같이 뮤직비디오를 두 개를 찍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뮤직비디오에 스잔도 나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장면에 좀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유승범 씨가 스잔, 이거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그거 보시고 좀 웃으시라고.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아이씨 노래 참. 아니 전 기분 좋죠. 왜냐면 또 홍경민 씨가 요번에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면서 유창이 그린 안녕 제가 옛날에 불렀던 그 곡을 리메이크를 했어요. 왜냐면 또 노래 가창력 있는 가수가 제 음악을 또 이렇게 불러주니까 저는 기분이 좋죠. 예, 너무나 제가 정말 너무나 힘들게 이 자리에 섰는데 그동안의 그 경험을 헛되지 않게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음악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웃는 일만 있도록 건강하시고요. 예, 앞으로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살에 데뷔해 아이돌스타로 당시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김승진. 어느새 30대 후반의 나이. 그의 모습은 변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김승진을 진정한 뮤지션으로 거듭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